아유 감사합니다. 네, 뒤에도 저쪽도 안녕하세요. 앞에도 왼쪽 저 뒤에도 안녕하세요. 아 포리나 하이. 네, 자 앞에 아니 저 뒤에도 아유 아버님 안녕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아. 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약 700명의 떼창로 분들이 오셨다고 합니다. 평일 저녁 더운 날씨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보자. 여기 지금 신촌인데 전 개인적으로 여기 보자 이 빨간 버스 앞에서 한 3년 전? 한 3-4년 전에 트로트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가기 전에 버스킹을 한번 해보고 지금 한 3-4년 만에 또 온 것 같고요. 또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발라드 하던 시절에 히든싱어 친구들하고요 또 빨간 버스 앞에서 한번 버스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신촌에서 세 번째 버스킹을 하게 되는 날인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겨주시고 또 즐겁게 함께 해주셔서 이 약간 기분이 되게 몽글몽글해요. 그 당시에는 다들 이제 지나가시고 한 뭐 5분에서 10분 남짓한 분들이 이제 아이고 뭐 노래 좀 하네?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가시곤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격스러운 하루입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자,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자, 어디서 오셨을까요? 수원에서 왔습니다. 자, 수원보다 더 멀리서 오셨다. 감사합니다. 수원에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멀리서 왔다. 자, 대구. 대구 또 멀리서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대구보다 멀리서 왔다. 거리는 마음의 거리. 잘 들었습니다. 자, 조심조심. 네, 또 멀리서 왔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광주! 전라도 광주!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네, 고마워요. 진짜. 네,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멀리서 이렇게. 네,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디서 오셨을까요? 여기 마음속. 되게 가까운 데서 오셨구만, 왜. 네, 또 연령층도 상당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되게 신기한 풍경인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자, 몇 살일까요? 12살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김시찬이. 시찬이? 시찬이 삼촌 알지, 그지? 너무 잘생겼다. 시찬이는 어디서 왔어? 동탄이요. 동탄에서 삼촌 보러 온 거야?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저를 정말 열심히 응원해주는 우리 꼬마 팬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10대가 있고. 자,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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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분들도 꽤 많네요. 자, 30대! 30대! 누나 계속 들고 있으면 어떡해. 자, 40대! 40대 누나들. 친구들 누나들. 오케이. 50대! 누나들이 많이 오셨네요, 확실히. 자, 60대! 아유, 지르는 분들이 계속 지르는 건 뭐였을까? 네, 자, 70대 있으신가요? 진짜로? 70대예요? 70대세요? 70대세요? 네, 60대! 60대시라고? 진짜로? 누나가? 정말로? 누나 내 또래 같아. 네, 아유. 네, 아유, 안녕하세요. 78살. 아이고, 고생하셨어. 안 더우세요? 괜찮아?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찐이야 부를 때 이제 데시벨을 측정해 주셨는데요. 무려 110.8데시벨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죠, 대충? 락 콘서트장만큼 큰 사운드가 나온 건가요? 자,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별로 크게 안 느껴져가지고
조금만 더. 키와 모신 김에.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뭐 다음 무대를 한번 더 해볼까요? 무반주로, 아 찐이야 무반주로 한번 더 진행.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 또 체크를 한번 더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요 방금 공연보다 조금만 더 한번 텐션을 올려서 기왕 떼창의 민족이니까 네, 떼창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 투, 쓰리, 포 하면 찐부터 시작할게요.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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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자, 다시 텐션 올리고 원, 투, 쓰리, 포! 진하게 사랑할 거야. 오케이. 됐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막아놓으신 아, 되게 묘한 감정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되게. 아. 한 3, 4년 전에 이곳에서 아까 그 말씀드린 버스킹 장소 한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불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노래를 발매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라 이 노래를 잘 모르실 때 어떻게 보면 막 홍보를 열심히 해보고자 아 정말 발버둥을 쳤던 그런 노래입니다. 아,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불러드리겠습니다. 야.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아 그래? 잠깐 불렀더니 오늘 피곤했나 보네. 얼른 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지켰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게 뭔 일이냐 얘들아. 아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감사하다는 말이 계속 이게 튀어나오네요. 네 진짜 물 한 잔만 마셔도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오늘 이 떼창의 민족과 함께 이 자리를 만들게 된 결정적인,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이제 정규 앨범이 나왔는데요.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폼 미쳤다. 그 노래를 뭐 제가 수차례 언급을 했지만 이게 사실 처음에 만들 때는 제가 막 폼 미쳤다고 떠벌리려고 만든 노래는 아니고요. 요즘에 그 폼 미쳤다라는 말들을 많이 쓰길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적재적소에 재밌는 플랫폼이나 재밌는 그런 자기 SNS에서 활용을 하시고 또 그리고 본인들의 장기 멋진 폼들을 뽐낼 때 이 노래를 사용하십사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만들었던 것이 곡인데 이렇게 앨범 10곡 중에 모니터링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 노래가 제일 재밌고 좋을 것 같다라는 모니터 평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이 노래로 타이틀을 정하고 춤 연습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르를 이 노래를 만들면서 제가 이제 또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트로트 장르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처음에 트로트 장르로 곡 작업을 하다가 해봤는데 약간 이 폼 미쳤다의 느낌을 100번 느껴드리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몇 번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해서 나오게 된 지금 이제 폼 미쳤다라는 곡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또 춤도 이렇게 우리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맞추려다 보니까 좀 많이 버겁기도 하고 그랬는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해내고 있는 내 모습이 그게 좀 폼이 미쳤더라고요. 그렇게 제 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10곡 열심히 손수 만든 곡들이다 보니까 음악적인 폼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호흡하면서 이 제 신곡을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하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쉬우니까 이 노래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막 가창력을 찐이 하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그래도 좀 고음을 막 질러야 되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고음도 별로 없고요. 그냥 좀 약간 리스닝 연주라고 해야 될까? 그런 노래를 여러분들께 또 떼창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 난감하기도 한데 그래도 한번 같이 불러보다 보면 또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자, 제가 먼저 한번 불러드리고 그리고 같이 한번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어떻게 하면 되죠? 예, 프리코러스부터 후렴부까지 제가 생 목소리로요. MR 주시면 네. MR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자, 저도 이 노래는 이제 무대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몇 번 못 써봤어요. 그래서 이 호흡함에 있어서 조금 어설플 수도 있는데 약간 찐이나 니가 왜 같은 경우는 많이 불러봤는데 이건 몇 번 안 불러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도와주시면 제가 알아서 춤추면서 가볼게요. 알겠죠? 네. 했다가 그림 나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신곡 폼 미쳤다. 자 아무튼 준비해 주시고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진짜. 자, 음악 한번 주실까요? 나 오늘 폼 미쳤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힘들지? 아 어떻게 노래 어떠세요? 네. 뭐 다른 거는 못 따라 부르겠더라도 나 오늘 폼 미쳤다 요건 하실 수 있겠죠? 한 소절만 알려주면 된 거예요. 한 소절이면 된 겁니다. 나 오늘 더 미쳤다! 고맙습니다. 중간에 미쳤어 하는 분도 들렸는데 미쳤다로 미쳤다로 기억해 주시고 어떻게 좀 아쉬운데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만 더. 자 오케이 한 번만 더 따고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하고 싶은데
이제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아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여담인데 찐이야랑 니가 왜 거기서 나와를 부르다가 이걸 부르니까 이 노래도 느린 노래가 아닌데 되게 느리게 들리죠 지금. 조금 느리게 들렸죠 그죠? 괜찮으세요? 네!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포미씨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나 오늘 포미쳤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83년생의 폼을 보셨습니다. 저를 보시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원래 지금 이 시간에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하늘이 도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아 이쪽으로? 저기요! 일단 방송은 다 되는데 음악 한 번만 더 주시겠어요? 야 한 번 더 칠 수 있냐? 한 번만 더 할까? 이쪽 보고? 미안해 한 번만 더 하고 가자.
앵콜! 앵콜에 앵콜 한 번만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이쪽은 못 보셨으니까. 여기 이쪽 맞으세요. Here we go! 나 오늘 더 미쳤다. 대창의 민족 해시태그 많이 달고 SNS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나가기 전에 올려도 되는 건가요? 아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창의 민족을 외칠 텐데요, 제가 대창의 하면 민족. 자, 한번 더 연습. 대창의 민족. 대창의 민족. 대창의 민족.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부디 조심히 안전하게 귀가하시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알겠죠? 조심조심. 자, 진짜 우리 오늘